어디 왔지 우리가? 어디? 저희 오늘 크레이지 11 부산 매장에 왔고요. 저 솔직히 이게 좀 아 이제 그 사과는 아닌데 기대치를 너무 낮게 찾고 있어가지고 매장이 되게 뭐, 기대치가 낮다는 게 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부산 게 아닌데 부산에 이런 매장이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못했다. 그 생각으로 보나요? 왜냐면 저는 온라인으로 맨날 이 매장을 보다 보니까 사이트 보다 보니까 매장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어요. 손님 엄청 많아. 손님 엄청 많아요.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그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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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각보다 크고 좋네요. 고객님들 진짜 많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아, 위에서 잡으세요. 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4층이 저희, 물류. 예. 3층이 아니, 위에서 여기랑 저희 재고 따로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여기 다 보니, 본인 소개도 예? 어느 소개로 아, 저요? 아,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예. 크레이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예. 손이라고. 네, 홍기철이요. 아, 이제 카메라 이제 도움 쓰시죠? 라이브예요. 라이브라고. 아, 라이브예요? 아, 진짜 라이브야. 아, 빠졌다. 아, 아니, 우리 완전 내려오셔서. 라이브 차에서. 한 2시간 동안 왔어요. 아. 와야 되는 게 장비를 실제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나이키 아디다스가 또 매장에 이렇게 없거든요.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면 이런 거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죠.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그거 발로 차거나 바닥에 튕기지 말라고. 아 근데 이게 웃긴 게 슈퍼고 항상 사람 보려고 하면 안 튀겨보고 쉴 수가 없어. 튀기고 싶어요 그냥 마음이. 아 테이핑도 있다. 같이 왔다. 그래서 이게 신가드 거거든요. 여보세요? 신가드 테이프 보시면 발목에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그거죠. 고정력 있고 가볍고 가볍게 탄성 있는 테이프. 피부에 달라붙는 건 아닌데 이게 고정시키는 거 그런 것도 스폿 연습할 때 있는 거죠. 아, 프라이트 장갑도 있다. 왜냐면 키퍼 장갑 이거 일반 매장에서 잘 안 팔더라고. 그래 그런 것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 거. 와 근데 종류별로 진짜 많다. 이게 딴 게 아니라 멀티숍의 매력이에요.
아, 감염 예방을 1인당 사용하는 제품이 4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네. 이게 확실히 멀티샵의 매력인데. 멀티샵에서 여러 나이키, 아디다스, 그리고 퓨마. 카도 있네. 콩 잠깐 있는 거 신기하네. 와, 이거 근데 사이트 못지 않다. 진짜 온라인 사이트만 생각했을 것 같아, 맨날. 이거 예? 이런 게 진짜 도움이 좋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만든 콘텐츠 같은 경우를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까지 활용하는 데가 없거든요. 자사의 유튜브 채널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뭐지? 크고 되게 잘 되어 있네요, 매장이. 그래가지고 매장을 처음 왔는데 왔을 때 느낀 거는 보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재미들이 매장이 되게 잘 꾸며져 있고 고객들이 와서 쓸만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도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들어갑시다. 이 양말 종류 진짜 많네. 언더테크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눈이라고 써있네요. 언더테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여기서 만드시는 자사 브랜드, TV 브랜드라고 하는 그 제품인데 양말이나 이런 거 만드시는 보니까 감량 엄슬리, 액티브 소재 자체에도 좋은 거 쓰시긴 하네. 드라이프 이런 거를 쓰시면 일반 폴리브 13,000원? 이게? 가격은 모르겠다. 싼 건지 아닌지. 근데 왜냐면 요새 그 뭐냐 양말이나 이런 것도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이즈나 이런 게 별로 없던데. 전체적으로 장비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려. 겨울은 다 지나갔는데 확실히 이제 또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축구 장비 필요해서 왔다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와, 여기 나이키도 있다. 근데 이거 보면 확실히 느끼는 게 사이즈랑 종류하고 장가 뭐지? 이런 준비된 것들이 메이커 같은 경우 빨리 빠져요. 아디다스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비교해가지고는 확실히 위쪽이, UT 쪽이 훨씬 더 많이. 야, 역시 레플리카하고 유니폼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 거 같아요. 구매인들이 없어. 그렇다고 해도 전부 다 웬만한 거 다 갖춰줄게. 조금 더울 거고. 어? 뉴발란스 때 거네? 35,000원? 왜 이렇게 싸지? 레플리카야? 레플리카 너무 싼데? 프레임과 사실 말씀드리면 종류가 엄청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오는 게 수량 자체 적다 보니까 이 정도 있다고 해도 많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사는 비율이 옷 쪽보다는 사실 축구 쪽이 월등히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사실 매장 운영하면서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구현을 하면 문제가 제품이나 이런 카테고리를 완벽하게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 구성해놓는 게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현실성 있는, 가장 현실성 있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잘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이제 런닝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시는 친구들이나 그런 친구들이 신을 수 있는 분하고 캐주얼하고. 야 이거 있다. 국민센터 알파 범스.
아, 그거 슬라이드. 아, 색깔로 종류로 다 있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뭐 물론 제 생각보다는 엄청난 건 아니지만 갖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생각보다 좀 어려웠다. 유튜브가 유기업이네. 오! 아, 이런 거 보면은 기분 좋은 거 보면 나 조금 이상한 걸까? 우린 여기 봐. 때문에 물류 센터입니다. 이 아무나 못 들어갔는데 선팀장이 특별히 배려하셔가지고. 와. 야, 이거 찍어봐. 꺼내봐. 와. 장난 아니야. 아, 이게 나 이런 거 보면 딴 게 아니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 있잖아. 약간 뭐, 그 누가 행복한 거 같냐? 야, 그런 기분이야. 내가 이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재고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좀 너무 좋아요.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와. 와, 어마어마하다. 몇 킬리 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2만 좀 넘습니다. 와, 이거 명실 상부 그거네, 진짜. 대한민국. 우리나라 최고다, 최고. 최고네. 이만 형님은. 하고 또 위에 또 더 이만큼 또. 그래요? 네. 이것 봐, 이런 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딱 재팬 빡세게 이렇게 싹 있는 메이드 인 재팬을 갖고. 아, 내가 물론 메이드 인 재팬을 좋아해서 그렇긴 하는데 정리를 잘 안 하네. 아, 꼰대네 진짜.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어. 아니 무슨 군대에서 사단장이 있잖아. 아니 정리를 잘 안 하네. 마른다. 이거 봐, 이거 봐. 배추 꽂아 놓고. 공간 활용이라고 할까요? 네, 공간, 저희 물리팀의 공간 활용. 그니까 내가 보면 딱 약간 비스듬하게 네, 나가서 딱 빼주실게요. 네, 빼주실게요. 네. 아, 오케이. 정리를 잘하네. 역시 꼰대다, 그죠? 개꼰대. 오늘 그 공채대 물류 그 관리하신 분 오시니까 네. 제가 전달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정리를 안 하네. 정리를 안 하네. 정리를 안 하네. 아, 어제 제가 해가지고 오죠, 아, 진짜? 목만 잘 차지, 정리는 안 하네. 그죠? 야, 진짜 이게 물류창고가 엄청 크고 축구화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전국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뭔가 좀, 아, 이 그 기분이 좀 묘하네. 다시 다 나갈 것 같고. 혹시 또 병이 있으신가? 전쟁 아니면 아니야. 전쟁이라고 와가지고 난 이것도 다 북한군 쳐들어오면 전쟁 안 하면 진짜 다 나갈 것 같고. 스피드 프로 막 HG 막 많이 생각하고 막 막 쌓아놓고 막 흑인 저기 뭐지? 애를 폭탄 일어나 흑인 저 그거 막 먹어가지고 아 근데 진짜 박스라도 저기 되게 좋아하지 어. 여기 이거 비싼 거 있다, 비싼 거. 여기 TM4 엘리트 있네. 그래? 야, 그 좀 미친 안 하나, 나. 응? 전쟁일라 와서 막, 와, 이게 진짜 감동이네요. 여기 단일로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을까 하는 게. 그니까. 어, 많고, 축구화 자체로도 이게. 나이키 명동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훨씬 막 신발 다 합쳐도 축구화 또 포함해서도 그래서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근데 아 이게 대단한 거 버리는 거 없어요? 버리는 거? 주소가 얼마나 한 거? 그거 제가 나중에 그 카메라 꺼지면 말씀드릴게요. 네, 버리는 거. 이런 옷자킹이 있구나. 아 너무 엄청 오래됐습니다. 아 버리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이게 좀 옛날 틱하다, 만들어 놓은 게. 옛날 오래된 거 엄청 오래됐어. 아, 재밌다. 아, 너무 즐겁네요. 아, 즐겁다. 보는 것 자체가 즐겁다. 우와, 스텔라 맥카트니랑 같이 한적 있어? 프레데터가? 스텔라 아니잖아. 이거는. 맞는데? 어, 스텔라는? 어, 이쪽에서 얘 같이 해가지고. 아, 이거구나. 아, 아 이거 있구나. 나 이거 실제로 아, 처음 아, 봐. 어, 이거 키카에 올라왔었어요? 어, 없으려나?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처음 봐. 이미지는 많이 아. 봤는데, 그 당시 제품을 좁혀볼 게 없었어서. 각이 안 맞네. 우리 이래서 보면, 각을 맞춰야 돼. 딱 보면 이게 전문가의 속이 어떻게 되냐면 딱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어. 그러면 손 이렇게 비형 맞춘다. 어, 맞고. 아, 감이 안 맞아. 앞에 이런 거? 아니, 감이 맞는 거. 이렇게 해서, 그냥 감 맞춘다고, 이렇게.
내가 사다 그냥 하루 종일 이거 시켜. 경적으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맞추고 있다고. 아니 근데 훈님은 되게 자세가 하루 이틀이 아니신데. 네, 오래됐어요. 야, 어? 알바 해. 응? 알바. 얘 근데 이쁘게 해봤자 바로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네. 네. 계속 해야 돼 이쁘게. 하루의 마무리는. 하루의 마무리. 네. 늘 새로운 마음, 일신하는 마음으로. 아, 이런 거 불편해.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딱 보면 어떻게 되잖아? 250, 그 다음에 285, 255. 그럼 이걸 딱 빼놓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야! 그럼 다 해주시고 가시죠. 야! 아, 미쳤어요. 이거 어디 여기, 야, 야, 너 여기 취직하러 왔냐? 어? 아, 좀 그림이 그런데, 그림이 아니, 이상하네. 아니, 근데 방금 훈님이 하신 게, 저희 평소에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80부터 박스 커지니까, 걔네 밑에 내리고, 위에 올리고. 아, 맞아, 맞아. 예,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병이다, 병이야. 이러면 안 돼. 아, 진정해야겠다. 진정해야겠어.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구경의 기회를 주셔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 보호대 같은 거 진짜 많구나. 나 이런 게 너무 신기해. 이게 전문점의 매력이긴 해. 셀카로 수입하시는 거예요? 아, 쓰리라지구나. 잠수트? 아, 잠깐만. 아, 또 시작해, 또 시작. 잠깐만. 아니, 이거 복근님이. 아, 이렇게. 아, 이거 좀 불편한데? 얘 나랑 일할 때 일 안 했어. 아, 그래요? 에이. 어, 일 잘 안 했어. 일 계기고. 뭐. 계기이긴 했어요. 예. 뭐라 그러지도 않는 타입이어서. 그거 또 지켜봐 주셨지. 시켜도 안 해, 계기고. 아, 그 당시엔 그랬어요. 머리가. 네. 머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이 나갔어. 뭐 좀 하지, 그러면 그냥. 하기도 듣고 하기도 흘리고. 사람 많이 됐죠. 에이. 종료 같은 거 맞지? 너 터질 아니야, 지금? 아름답지 않아? 딱 이렇게? 아, 네. 아 진짜 잘하신다. 진짜 잘하신다. 한 3일만 쓰자, 알바로. 아, 예. 네. 아, 네. 정리 싹 다 하게 생 재밌는 사람. 당장 내일. 네. 아, 아름답지 않아. 아, 씨. 너무 보기 좋다. 너 서울 올라오지 말고. 너 보기 좋다. 너 보기 좋다. 야. 마음이 편안해졌어. 아, 혹시 그. 개별 인터뷰 한번 어, 예, 예. 좋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뭐 저희 제가 한번 방문하신 소감 정도 짧게.